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롭게 10장부터 이 민수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속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민수기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도전받고 또 갱신하며 교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곧 민수기 10장을 시작할 겁니다. 전에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 10장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는 장입니다. 이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하기 전에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책들 중에 네 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 다른 의미로는 숫자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민수기의 뜻이 광야에서, 또 하나는 숫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합니다. 그리고 26장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뜻은 숫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방황입니다. 방황. 하나님의 군대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했는가? 왜 떠돌이 생활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을 출발합니다. 이 고센을 출발할 때가 니산월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15일 날 출발해요. 14일 날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15일 아침에 드디어 430년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을 마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발합니다. 니산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45일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 산을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시내 산에서 이제 11개월 20일 동안 머뭅니다. 라함세 출발해서 시내 산까지 45일 걸렸어요. 그 45일 걸리는 그 일정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십계명을 주셔요. 이제는 애굽 430년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장 33절 이후에 십계명에 대한 시행 규칙 70여 가지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셔요.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드디어 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첫 유월절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지킵니다. 자,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이 민수기의 시작은요, 출애굽기 2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는, 잘 모르는, 자,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2년 1월 1일날 성막을 세우고 2월 1일까지, 이때 이제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사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섯 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전반부에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결 의식들 그런 부분을 레위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레위기가 기록됩니다. 그럼 민수기 시장은 2월 1일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월 1일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합니다.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그때가 2월 20일이에요. 이때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20일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나에서 도착합니다. 여기서 불신앙합니다. 도착해서 12명의 족장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탐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10명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한 1년하고도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38년 5개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방황합니다. 그 민수기의 뜻이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38년 5개월 동안 이 근방을 계속 방황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이제 이 모압 평지의 16장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성경은요. 모세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기록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 민수기 16장 이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민수기 16장부터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모세가 38년의 광야 생활은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어요? 20세 이상의 남자, 여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가친척이 죽어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의 인생은 모세가 다 삭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볼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록을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다툼들, 질병의 문제, 우리 이 땅에 보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하는 38년의 광야 인생은 하나님 볼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부터 9장까지는 2월 1일 날, 이제 민수기 1장이 시작됩니다. 2월 20일 날, 이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 2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이 부분을 요약하면서 이제 10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과 또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주시고 이때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 언약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행위 언약이 뭡니까? 그 행위에 따라, 행위에 따라 죄의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철저히 시내산 언약은요, 행위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죠?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 베리트란 말은 쪼개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약속의 정도에 따라서 짐승이 달랐어요. 아주 큰 약속은, 중요한 약속은 소, 그 다음에 염소, 양, 약간의 짐승은 다를 뿐이지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이 짐승의 반을 쫙 쪼갭니다. 산채로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기하면 저 짐승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베리트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베리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요. 자, 영적으로 보면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는 지금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 각인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후에 성막을 만들라. 그 출애굽기에 보면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예요. 그 성막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얼마나 긴 장을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제작에 할애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제 교회 중심.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나름대로 나 중심에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삶의 패턴이 뭐냐? 말씀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 그것이 이제 되어진 상태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계수하라는 말이 30번 사용해요. 그래서 열두 지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군사가 되어라. 평민이 아니라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라는 건 뭡니까?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너가 말씀이 있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너는 평민이 되지 말고 성도에 머무르지 말고 군사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완공케 한 후에 2월 1일부터 2월 20일 출발하기 전 20일 동안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민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군사는 뭡니까?
그 속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군사는 절제가 있어요. 평민과 군사의 특징은 군사는 절제가 있고 군사는 명령체계고 군사는 뭡니까? 늘 훈련을 받아요.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된 겁니다. 자, 2장은 뭐냐? 군대를 편성하라. 그래서 2장에서부터는 군대 용어들이 나와요. 진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영. 자, 1장에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2장부터는 뭡니까? 군대를 편성하라. 이 말은 이제는 조직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조직을. 그래서 군대를 편성하라. 그래서 2장부터는 진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진영을 구축해라. 진영을 구축할 때 동쪽에 세 개의 지파, 선인 지파가 유다입니다. 남쪽에 세 개의 지파, 선인 지파가 르우벤이에요. 북쪽에 세 개의 지파, 선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서쪽에 세 개의 지파, 선인 지파가 에브람 지파예요. 동서남북. 근데 중요한 것이 성경 2장에 보니까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쪽의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동방해 돋는 쪽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쪽 지파의 르우벤 지파를 말할 때는 남쪽의 르우벤 지파를 또 서쪽의 에브람 지파를 북쪽의 단 지파를 그런데 동쪽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동방해 돋는 쪽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즉 동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성경에서 이 부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 열두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임명합니다. 지휘관들을 임명하는데 유다 지파에는 나손이 있어요. 나손. 나손이 임명됩니다. 나중에 이제 40년 뒤에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과 라합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 중에 이새, 이새의 여덟 명의 아들 중에 여덟 번째 다윗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래서 2장에는요, 군대를 편성하라. 근데 동쪽, 북쪽, 서쪽, 남쪽의 진영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운데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군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군대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철저하게 말씀과 교회관이 철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영입니다. 이제 진영을 이렇게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행군을 하잖아요. 이동할 때 또 다릅니다. 자, 제 1대 진영이 유다 진영, 제 2대가 르우벤 진영, 3대가 에브람 진영, 4대가 단 진영이에요. 행군할 때는 또 다릅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가 갑니다. 이 언약궤를 고아자 손이 4명이 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천 규빈 밑에 제 1대 유다 진영. 왜 유다 진영이 앞서지요? 유다 지파 중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두주자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내 생각, 물질, 경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 진영도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행군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2장이에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다른 말하면 제자, 절대 제자. 2장을 통해서 진영을 구축합니다. 이제 시스템. 자, 3장, 4장은 또 다릅니다. 자, 3장부터 4장까지는 레위지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십계명과 시행 규칙 70여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됐어요. 교회 중심으로. 그럼 이 성막을 관리하고 이 성막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역할은 뭐냐면 3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4명 있었거든요.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두 명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만 남았거든요. 또 그들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 아가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은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에는 레위는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 고앗, 므나리. 그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레위지파에는 게르손 족속, 고앗 족속, 므나리 족속 이 세 개의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성막에 봉사할 레인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레인들을 계수하라 했더니 게르손 족속의 7,500명, 고앗 족속의 8,600명, 므나리 족속의 6,200명, 합치니까 22,300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300명은 각 가문의 장남은 뺐어요, 300명. 300명은 장남은 뺐더니 1개월 이상 레위 지파의 수를 보니까 22,000명이 된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입니다. 자, 4장은 3장은 1개월 이상 계수된 사람이고 이제 4장은 실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1개월 이상 레위 지파를 계수했더니 22,000명이에요. 근데 4장은 이제 30세에서 50세 된 레위 남자들, 그 레위 남자를 계수해라. 왜? 이들이 실제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이거든요. 그랬더니 고앗 자손에는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므나리 자손은 3,200명 합쳤더니 30세에서 50세 성막의 직임을 분담할 사람들을 세보니까 8,580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일이 또 달라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했지만 이것이 100규빗, 이게 50규빗입니다. 이게 성막의 울타리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금향단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돕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동할 땐 또 다릅니다. 이걸 다 가지고 가잖아요. 구름이 뜨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자기의 텐트와 자기들의 짐만 메면 되지만 이들은 어때요? 이걸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이동할 때는 요 성막의 기둔과 여기 보면 앙장이라고 봅니다. 앙장. 앙장 그래. 이것이 널판지인데 금으로 된 널판지에다 앙장을 입힌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옮깁니다.
그리고 문아리 자손은 바깥에 있는 이 기둥들과 이 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레로 옮깁니다. 고아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등대와 진설병과 금향단과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지 않고 직접 어깨에 맵니다. 각각의 직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직무를 감당할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했더니 8,580명이 계수된 거예요. 이것이 3장, 4장의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말하면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철저히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5장은 또 다릅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또 진영을 배치했고 3장, 4장을 통해서 자, 1개월 이상 레인들을 계수했더니 2만 2천 명. 4장은 실제 봉사할 30명, 30세에서 50세까지 레인들을 계수했더니 8,850명을 한 겁니다. 자, 5장부터 6장까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결 규례가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 성결과 규례의 의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 성막이 중앙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결과 규례의 의식이 5장에 나온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 밖에 내보내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영적으로 보면 나병, 유출병, 주검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얘기합니다. 죄.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머무면서 속하는 의식을 합니다.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한 후에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점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진영을 향해서 성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 배상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이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훔치는 것을 죄로 보지 않았거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걸리다 보니까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난민들 보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왜 남이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는 이 국률이란 말도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유해야만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 걸리는 순간, 내가 죽겠다고 걸리는 순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생존의 문제 걸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굶든, 굶어 죽든, 목마르든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훔치는 것, 이게 죄라고 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피해를 입혔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예요. 속건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서 그 사람에게 훔친 물건, 즉 원금의 5분의 1, 다른 말하면 20%를 더 얹혀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렸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5분의 1, 20, 원금의 20%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것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규례예요. 또 하나가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깁니다.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했던 부분을 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했던 강의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5장입니다. 자, 민수기 6장은 뭐냐? 자, 민수기 5장을 통해 내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성결과 규례 예식을 했고요. 6장은 뭐냐?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거룩하는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서원해서 내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그게 나시니입니다. 그 나시니라는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착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나시니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 나시니 있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평생 나시린은 몇 명 없어요. 어머니가 서원해서 나시니 된 사무엘, 나면서 나시니 된 삼손,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거의 몇 명 없어요. 평생 나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내가 특별히 구별되게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 살겠다. 소원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나시니 기간이거든요. 그 나시니 소원하고 기간을 정했을 때 절대 하지 말 것이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라. 하나님을 섬길 때 너가 3년을 나시노 기간을 정했느냐. 이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분별력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그래서 술과 포도주를 멀리해라. 두 번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은 나시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구별돼요. 삶도 구별되지만 외모도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내가 나시린이구나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나시린을 구별이 되거든요.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조심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를 정해서 지금 살고 있구나.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술이나 독주를 권하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그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이 이 땅의 영적 나시린이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절제가 아니고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이제 나신의 서원입니다. 자, 그래서 5장, 6장을 통해 5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의식. 그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되게 살겠다는 나시니 규례가 6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장은 이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계수하고 30세에서 50세 이상 된 사람을 선별해서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8,580명이에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결 규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은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은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물질이 물질. 이 물질을 수백만이 보는 그 앞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합니다. 그게 7장이에요. 제일 먼저 헌신한 게 뭡니까? 개개인들이 각 지파가 이제 어떻게 하죠? 소와 수레를 선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레인들을 위해서. 게르손 자손이 이 성막의 기둔과 이 앙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레 두 개와 소네 마리를 줘요. 수레는 소가 두 마리가 하니까 소네 마리와 수레 두 개를 줍니다. 므나리 자손은 울타리에 있는 기둥들과 그 천막들을 옮기기 때문에 수레 네 개를 주는 거예요. 소 여덟 마리. 고핫 자손은 성물을 옮기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2명의 지도자들이 매일 똑같은 예물을 12일 동안 매일 드립니다. 똑같은 예물이에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먼저 드립니다. 그 7개 예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돼 있어. 자,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헌신입니다.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은요, 우리가 말하는 절대 헌신이었어요. 절대 헌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 4와 땅의 수, 하늘의 수와 3, 땅의 수 4,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는 하나님이 동서남부를 지배한다. 4.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완전 하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똑같이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환산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개인당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7천만 원. 지금의 환산 1억 7천만 원이라면 이게 4천년 전이거든요. 이 4천년 전에는 얼마나 큰 돈이겠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헌신. 이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려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끌려 지도자가 되면 이런 헌신하지 않겠다. 내가 물질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예배 헌신과 현장의 헌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12번째 날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먼저 합니다. 제첫 번째 날은 유다 지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12일 동안 예물을 드려요. 지도자들의 역할이죠. 자, 8장은, 자, 우리가 3장과 4장, 3장에서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을 계수했던 2만 2천 명, 4장에서 어떻게 해요? 30세에서 50세까지 봉사할 레인들을 계수했더니 8,850명. 자, 그들을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날 성막이 완공되는 후이 성막이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로 관유를 다 성막의 성물에 다 발랐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두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구별됐다. 구별되기 위해서 바르는 역할. 즉, 성물. 성전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그 용도로 하나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관유를 보였어요. 이거 두 가지 용도 외에는 관유를 쓰지 않거든요. 지금 레인들 30세부터 50세까지 8,850명을 임명한 후에 그들을 어떻게 정결 의식을 한다는 것은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막의 봉사할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됐다. 구별됐다. 다른 지파와 삶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관유를 바르는 의식이 민수기 8장이에요. 자, 민수기 9장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니, 유월절은 아무나 지키면 안 되거든요. 아무 날에 지키면 안 돼요. 니산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하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떠나기 직전 2월 14일 날 성막을 지키는 저기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라 했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때 시체를 만졌어요. 아니 유월절 날 부모나 일가친척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들을 만져야 되잖아요. 만져서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누구도 만져야 되잖아요. 그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이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에 건의한 거예요. 우리는 시체를 만졌다. 왜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만진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이나 일가친척이 돌아가시면 만져야 되잖아요. 혹 잘못해서 어떻게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이 건의한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 이 유월절을 소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월절. 성경이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드디어 10장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신의 산을 쫙 출발합니다. 그게 1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 요약이 됐고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45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또 3일 동안 걸었더니 이 마라는 곳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요. 그때 원망했죠. 또 한 달 만에 신광에 도착했을 때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르브임에 도착하니까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공격합니다. 이때도 원망했어요. 그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걸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 언약서입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언약입니다. 베리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짐승이 찢겨듯이 씻겨지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딱 맺고 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제 원망 불평하면 대가가 옵니다. 왜? 군대 조직이에요. 전에는 평민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소에 들어간 겁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거예요. 국가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파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은 엄청난 대가가 있거든요. 그 원망 불평하면 대가가 있어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베리트.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민에 불과합니다.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철저히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군사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민수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